제가 그만둔 이유요? 저는 최악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키키! 오늘도 저를 만나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퇴사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은 바로 PD가 어떤 직업인지 그리고 PD의 장단점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PD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PD가 하는 일,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경험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저의 첫 직장은 A사였고 두 번째 직장은 J였어요. 일반화될 순 없지만 최대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촬영을 당연히 하죠. 그 다음에는 1차 편집을 하고 2차 편집을 하고 내부 시사를 다 거쳐야 돼요. 최종적으로 종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방송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뭘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차 가편 편집은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튜디오 예능 같은 경우는 녹화본 1시간이 떨어질 수 있지만 관찰 예능 같은 경우에는 5시간, 6시간짜리를 20분으로 줄여야 되는 작업일 수 있어요. 일단은 녹화본을 쭉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겐또를 세운다고 해요. 이게 일본 말인데 방송국이 순화되어야 될 일본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잡힌 대로 스토리라인 구성을 하는 게 편집인 거예요. 사실 편집은 편집기를 막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한 스토리라인을 구현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1차 시사를 하겠죠. 방송 경험만 20년이 내노라는 작가님들, PD님들 정말 연차 높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쫄아있어요. 그렇구나, 나 못했구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또는 웃어요. 그러면은 웬일? 이러면서 되게 희열이 막 돋아요. 그러다가 시사를 하면은 그 피드백을 반영한 수정 편집까지 한 거를 그걸 가지고 2차 편집, 자막을 얹는 작업, 그 다음에 CG를 얹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장난질을 친다고 하거든요. CG팀과 자막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더 막 배가 되는 웃음을 만들 수 있게끔 장난을 칠 수 있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이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1분 자막을 쓰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으세요? 저연차 때는 1분 쓰는데 2시간 걸리면 뭐 평균 걸린 거예요. 점점 연차 쌓이면서 막 1시간 안에도 막 1분 쓰고 2분 쓰고 이러기도 하지만 초짜일 때는 5분 정도 맡아가지고 편집을 했다, 자막을 썼다 그러면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자막 이 작업을 방송일 전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날까지 달려가지고 시사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PD들이 약간 피가 말리고 살이 빠지고 살이 안 빠지겠다. 엄청 많이 먹어서 그런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 음악팀이 보내준 음악과 음향을 다 같이 한번 믹싱을 하고요. 종합 편집이라고 해가지고 왜 방송 규격에 다 맞는지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방송이 되죠. 자, 그러면은 대망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각주 키키의 생각입니다. PD.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직업이죠. 남들을 웃기는 직업이니까. 세상에 얼마나 안 좋은 뉴스들이 많습니까? 굉장히 무기력해질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럴 때 예능으로 웃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 때 무한도전, 뭐 아는 형님 이런 거 보면서 깔깔깔깔깔 웃다가 어? 나 웃었네? 좀 활기를 되찾는다고 할까? 전 그 과정에 있는 이 예능이라는 요소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시시껄렁해 보일 수 있지만 무거운 주제도 예능에서 다루면서 되게 말랑말랑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다가가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내가 PD가 되고 싶었던 이유인데 일단 시청자의 10분, 20분이 저한테 온전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웃기지? 막 이런 창작 욕구들이 막 생기고 그거를 막 실현을 시킬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10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장님인 거예요. 물론 위에 회장님이 계셔서 깨질 수 있죠. 다시 수정해야 될 수 있죠. 하지만 시사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이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직장에서는 보고서나 작성하고 뭐 토시 하나 작성하는 거에도 굉장히 제재를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고 잘 통과가 된다면 내가 온전하게 편집했던 것이 시청자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보통 모든 방송들이 일주일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프로젝트가 하나씩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좋냐면 프로젝트가 끝이 난과 동시에 피드백이 확확 쏟아집니다. 잘못을 했건 잘했건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항상 받고 또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 말 들으면 프로젝트를 엄청 열심히 준비했다가 그게
완전히 무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자괴감이나 무기력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실력이 어쨌든 급성장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으신 PD 선배들, 작가님들과 바로 같이 일해요. 아, 그리고 연예인분들도. 너무 베테랑이신 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조연출 때는 정말 여러 프로그램을 막 돌아다녀요. 그때마다 약간 다른 회사를 다니는 것 같은 기분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다. 이쪽 분야로는 엄청나게 좋은 소스로 훈련이 되는 거죠. 사실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거를 돈을 벌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니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제 편집의 자양분이 너무너무나도 돼줬다. 그건 전부 다 거기서 왔다. 뭐 이런 장점들.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게 있죠. 제 프로를 제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조연출이지만 연차학사여가지고 메인 PD가 되면 재밌는 거 내가 해볼 수 있겠구나, 내가 기획한 거.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 짜릿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흥분되잖아요. 그리고 또 장점, 왜 이렇게 장점이 너무 많아. 장점 뭐냐면 인정을 받아요. 좀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도 이게 대화의 주제가 되고, 막 온갖 멋진 투성이인 거야. 상상 욕구를 발현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것 같고, 엄청 힘들어 보이는데 그 직업을 계속 하시면서 막 살아가시는 분들, 거긴 분명 뭔가가 있다.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고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 어딘가 가서 또 되게 수평적이에요. 격식을 차린다거나 이렇다기보다도 진짜 편하게 대화하고, 옷이 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건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어떤 회사의 직원들이 맨발에 슬리퍼에 트레이닝을 입고 출퇴근하겠습니까? 새벽에 이런 모습으로 편의점 검은 봉대를 들고 다니면서 경비원분들 섬뜩섬뜩하게 놀라케하는 분들 최고입니다. 가끔은 냄새도 나요, 머리에. 지금은 이제 깨끗해졌어요. 눈이 아주 잘 보입니다. 어디에 쌓였는지도 모르게 급여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어요. 신용카드 이런 것도 하나로 그냥 다 썼어요. 그래서 그만둘 때 보니까 막 포인트가 엄청 쌓여서 그걸로 핸드폰 샀습니다. 그치만 PD들이 그만큼 보상 심리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이런 말 해도 되나? 은발 비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지출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원룸이 꽉 차는 빈백을 샀어요. 엄청 큰 빈백. 제가 잠깐 와서 앉아있더라도 너무 편하게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 빈백을 20만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까지 애물단지처럼 저희 신혼집에 따라와 있는데. 그러면 자, PD 단점 나와주세요. PD 단점 몇 개 없지만 그 단점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예요. 시간 부족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거든요. 이 스케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했던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일반화시킨 스케줄표예요. 보시면은 미지의 시간, 이 회색의 시간이 많죠. 이 시간 도대체 뭐야?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가편할 때 적어도 8시간 정도, 자막을 쓸 때 적어도 10시간 정도, 나머지는 거의 다 미지의 시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재밌게 웃음을 가득 차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컴퓨터 앞에 앉았다고 요이땅 하고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내가 브릴리언트 해가지고 쫙쫙쫙쫙 해가지고 휴식 시간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냥 무한정 무한정 편집기 앞에 앉아있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더연차일수록 이 미지의 시간들이 앉아서 막 그냥 뭔가는 하고 있는데 해놓은 건 없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일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어쩔 수 없이 겪는 난항이고, 이건 다 지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진짜 큰 내공이 돼요. 또 한 가지, 피드백의 양입니다. 수정사항이 만약에 이만큼 나왔어요, 노동으로 채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 생각보다 별거 없네 하면은 쉬러 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근데 한 가지 또 예외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막내 연차일 때 얘긴데, 막내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뭐냐면 연락책입니다. 방송 하나 만드는데 많은 팀이 붙거든요. 200명 뭐 이상으로 붙어요. 촬영팀, 제작진들, 홍보팀이나 행정팀, 그들과 연락책이 바로 거의 막내 PD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하실 시간은 저는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다가 그 연락을 다 받게 되고, 그러면 잠 깨기도 하고 온전한 그 휴식이 보장되진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없애야 됩니다. 핸드폰 발명 왜 누가 했냐고. 항상 휴식 시간이 좀 부족한 기분이 들어요. 뭐 수면 시간은 물론이고요, 친구들을 만날 시간, 아니면 제가 취미 생활을 할 시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런데 PD만의 특수한 것이 있다면, 잘하면 2일 동안 꼬박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원래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버틸 수 있어, 약간 이런 무대포 마인드가 있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까 제가 잠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일단 수면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면역력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이 좋아질 일은 사실 없어요. 바쁜 타이밍에는
진짜 체력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 같은 것도 생겼고 너무 장시간 앉아있으니까 부종도 많이 생기고 음식들은 대부분 배달 음식 혹은 대강 때우는 일이 많으니까 소화기관도 문제가 생기겠죠. 저 원래 위장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피로가 계속 쌓여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대요. 조금 안정되거나 이럴 때는 또 굉장히 스무스해진다.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몇 개 없지만 굉장히 크리티컬한 단점인 거예요. 시간이 정말 없다. 이건 아마 많은 PD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선배 같은 경우는 계속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그 스케줄을 예상할 수 없는 때가 되게 많은데 그거에 익숙해지나요? 때에 따라서는 좀 다른데 새 프로를 이제 막 런칭하고 이럴 땐 사실 한치 앞도 볼 수가 없는 스케줄이긴 하지 뭐 당장 내일도 모르겠고 다음 주도 모르겠고 약간 이런 스케줄 아직도 마찬가지로 정신이 없긴 하지만 이제 프로가 안착이 되거나 혹은 또 굉장히 또 널널한 스케줄을 가진 프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진입을 한다면 또 어떻게 보면 일반 직장과는 다른 또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막 아침 일찍 안 나가도 되고 대신에 나는 밤까지 일하면 되니까 뭐 약간 그런 하루 일정을 봤을 때는 그런 스케줄을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장기적인 스케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몰아서 일을 하는 반면에 만약에 프로가 끝나버리면 진짜 운 좋게 막 한 1, 2주도 확 쉬어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힘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떻게 버텨? 한 4, 5년차 저가 되면서는 3년차 때 좀 괴로웠던 시절은 좀 지나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무뎌진 것 같아. 엄청 괴로워하고 빨리 끝내자라는 생각이 더 강해진 거지. 매니아층 있는 프로라던가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차피 못 그만두는데 그런 거에 힘을 얻으면서 나아가는 거지. 뭐 힘들 때 버티는 원동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원동력이라는 거야 뭐 이게 어쨌든 결과물이 뭐 매주 나오고 그런 피드백이 즐겁고 딱딱하다 해야 될까 그런 일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면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창작 과정도 들어가고 사실 일 자체가 너무나 재밌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순간순간을 버티는 거지. 근데 힘들 때도 재밌어요? 힘들 때는 사실 재밌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굉장한 재미와 즐거움이 나한테 이렇게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자 치명적인 장점인 것 같은데 항상 이 극단에서 약간 노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 맛에 중독됐구나. 그치. 너 요즘에 유튜브 제정신 아니더라.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 단점을 가지고 단점이랑 인식하는 것과 그만두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 별개거든요. 버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는 왜 그만두고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만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유익한 얘기로 가득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아주 핵심입니다. 지켜봐주세요. 키키! 좋아요, 알림 꼭 부탁해요.